네,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습관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깨달음의 기회를 버리지 말라.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성숙과 깨달음의 가능성은 열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 좀 보수적인 분들은 조스님이 좀 진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이없게도. 뭔가 자신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 이 말은 뭐냐면요,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보고 도전해 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들은 안 좋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로 바꿔라 바꿔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100% 다 보수입니다. 뭐가 보수냐면 과거 경험을 가지고 경험에서 배워왔던 의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요. 그게 의식이고 그게 업식입니다. 업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놓은 다음에 그 업식을 가지고 현실을 투영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로서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라는 이 순간을 살지 않고, 이 생생하게 새로운 순간을 살지 않고, 새롭게 만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으로서 보지 않고 늘 과거로서 지금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보던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맨날 오든 봄만 오고 맨날 오든 여름만 오잖아요. 맨날 피는 꽃만 계속 피고 맨날 보던 남편만 계속 만나잖아요.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봄이 와도 항상 처음으로 만나는 봄이에요. 햇살을 첫 번째 마주하는 햇살입니다. 눈을,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 만나는 이 세상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과거에서 배워오고 들어오고 익혀왔던 이 생각이라는, 업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걸러서 이 색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느라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30년 전 친구가 갑자기 3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야 동창회한테 한번 와라. 근데 이제 나는 원래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난 원래 그런 거 안 다녀. 난 그런데 쫓아다니지 않아. 동창회 그런데 뭐하러 가.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가고 안 가고가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안 가도 되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습관적으로 딱 그런 인연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거부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배워왔던, 익혀왔던 습에서는 늘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거부하는 게 그냥 익숙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다 보면 그 습대로만 살면 평생 거부만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다고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부할 땐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반드시 거부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 실제 있어요. 자신은 무슨 그런 옛날 친구들 모임 이런 거나 가봐야 별 도움도 안 되고 난 안 간다 이러다가 그냥 한번 뭔가 삶에 좀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보자 싶어서 안 하던 것도 해보고 안 가던 데도 가보고 안 보던 책도 보고 안 만나던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삶의 전환,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를 안 만날라 했다가 그냥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주 새로운 사업적 제안을 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삶은, 인생은 이 지구별이라는 곳은 깨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깨어나는 곳이라는 건 뭐냐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건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부한 경험으로, 과거에 이미 경험해놨던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자꾸 해석함으로써 맨날 똑같은 하루를 살고 생생한 날 현재를 살지 못하고 이미 경험했던 걸 재반복 재반복만 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루를 사는 것,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불교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목전을 경험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지 않고 삶을 내 식대로 해석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해석된 삶을 사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상현실로 해석한 삶을 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실상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진짜 삶을.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삶은 허상이라 그러고 진짜 생생한 삶은 실상이라고 불러요.
머릿속에 그려온 그림 그려놓은 허상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매순간 새롭게 마주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매순간에 새로운 실상을 마주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허망한 허상 속에서만 허우적거리니까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건 내가 그만큼 업습에, 업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기 전에 이런 연습을 해요. 습관 바꾸기, 또는 한 번도 안 해본 걸 한번 도전해보기. 마음에서 일어나면, 마음에서 일어났지만 생각이라는 습관이 업습이 어떻게 나에게 장애를 가져오냐면, 어떤 새로운 사업 누가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 업습은 습관적으로 난 그런 거 원래 못해, 그래서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업습이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익숙한 걸로.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나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새로운 한 해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이 나에게 안 와서 내 인생이 지루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습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한 10년 전에 만났던 애를 길거리에서 만났다, 이거는 이거 그렇다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는 것은, 또는 아들, 딸이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는 얘가 그냥 평범한 과를 가서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새로운 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반대한다, 무조건 반대할 만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뭔가가 나에게 찾아올 때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절 인연일 수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을 죽이고 있잖아요. 왜? 과거의 과거로서, 과거의 업습으로서 현재를 자꾸 죽이고만 살아요, 평생을. 그러면 부처님께서, 진리가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만 살면서, 그러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러고 살면서 머릿속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은 왜 새로운 게 없지?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없지? 나는 뭔가 좀 박진감 넘치는 게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우울감에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스스로 도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늘 그렇게 똑같은 일상에 파묻혀 살게 되면 부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삶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죠. 사업이 망하게 하거나 돈을 확 없어지게 하거나 확 이혼하게 하거나 자식이 공부를 성적이 뚝 떨어지게 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괴로움들이 찾아오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큰 괴로움이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괴로워서 좌절하거나 막 넘어지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괴로움 속에 막 빠져서 서글퍼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인생일 때 큰 괴로움을 만나서 저한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그 괴로움 때문에 찾아오는 그 순간은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알아듣지. 인생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라면서 찾아올 때 저는 한편으로 무엇이 보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괴로워 죽겠다고 생각하지만 아,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깨어날 가능성이 이 사람 인생에 시작되고 있구나. 뭔가 큰 아픔, 큰 괴로움, 큰 좌절이 온다라는 것은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로 찾아올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경계로 보내주는 거예요. 말로 할 때 업습을 깨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 순간을 새롭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부처님께서 우주 법계가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상황을 바꿔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접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이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시기에 뭐 혹은 산행을 막 가거나 이러는 분들도 자기는 그냥 왠지 모르게 여행 가고 싶고 왠지 모르게 산에 가는 게 좋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 근원에서 뭔가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 뭔가 새로움과의 접촉, 이걸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행을 가면 전혀 새로운 곳을 가니까 전혀 새로운 걸 새롭게 마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신경세포, 뇌세포가 새롭게 막 생겨나거든요. 신경 접속이 생겨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자꾸 이제 새롭게, 그래 됐을 때
새로운 걸 도전하는 사람은 노망이 안 걸린다랍니다. 늙어서 뇌세포라는 것은 옛날의 뇌과학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세포는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했는데 지금의 뇌과학은 그건 실수였다. 그때 그 뇌과학은 잘못된 뇌과학이다. 뇌는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신경접속이 일어나서 뇌세포가 끊임없이 살아난다. 이건 노화되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지루해지고 진부해지는 이유는 인생이 재미없어져서 실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새로운 걸까요? 연세 드시고 나서 새롭게 뭔가 연세 드셔서 노후에 뭔가 즐거운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무언가를 찾는다면 내 노후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가장 새로움은 뭐겠어요? 우리는 평생을 이 의식의 세계, 머릿속의 분별 망상의 세계 속에 갇혀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걸 깨뜨리는 거, 의식의 세계라는 진부한 맨날 경험하는 현실만 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간만을 살았어요, 평생을. 근데 이제 노후가 돼서 시간이 남으면 그냥 장기 있나 뜨고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새로운 도전. 세간은 평생 살아봤잖아요. 그게 이제 출세간에 발심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출세간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가장 걸어볼 만한 게 이 마음 공부입니다. 왜? 현실 공부는, 세간 공부는 내가 이제 기력이 딸려서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가거든요. 돈 버는 것도 못 따라가고 머리도 좀 안 따라가고 뭘 해도 젊은 사람보다 안 돼요. 안 되는데 마음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의식이 깨어나고 옛날에 어르신들 보세요. 그 마을에 가장 지혜로운 어른을 찾으려면 그 마을에 가장 연세 드신 분을 찾아가면 정확히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나이가 든다고 사그라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내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노망이 들면 어쩌나 걱정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 그럴 일이 전혀, 또 전혀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도전해볼 만한 너무나도 놀라운 공부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좋은 점이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젊은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시간에 내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고독사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래요, 시골에.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뵀거든요.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외로워서 혼자서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막 정말 고독사 직전까지 갈 정도로 너무너무 외로운데 마음 공부를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자성을 한번 확인하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거 한번 깨닫고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늘 집에서 불교 방송 틀어놓고 혹은 TV에 유튜브 틀어놓고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거 방법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법문 듣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발심을 하니까 집에 혼자 있어도 하루 종일 심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면은 이어폰, 할머니가 이어폰 꽂고 법문 들으면서 산책 산에 올라가고 이산 저산 왔다 갔다 하고 바닷길을 걷고 너무나 그 좋은, 이것처럼 정말 좋은 공부가 없고 이것처럼 좋은 정말 노후를 위한 준비가 없지 않나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막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하는 어떤 뭐 진보적인 것만 좋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과거에 익숙했던 습관적인 업습으로서 현실을 자꾸 진부하게 바꿔놓지 마라. 현재라는 이 새로운 매 순간이라는 이 새로운 경험, 이것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고 생생하게 마주하고 생생하게 살아주라는 것이죠. 삶을 죽이지 말고 삶을 살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게 삶을 죽이는 겁니까? 생각으로 삶을 해석하는 게 삶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맨몸으로 경험하는 것, 해석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 그게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고 그게 가장 훌륭한 마음 공부가 된다. 옛날에 제가 인도 갔을 때 한 70대 이제 노부부, 저는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70
70이 거의 다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부부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캐리어 끌려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걸망 메고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배낭여행을 오신 거예요. 이야, 어르신들 너무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벌써 한 달 넘어서 지금 두 달째 접어든다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닌 얘기를 하세요. 그 힘들면 뭐 그냥 어디 숙소에 그냥 하루 이틀 3일 그냥 푹 있다가 또 가고 싶으면 또 가고, 인도는 숙소 해봐야 뭐 하룻밤 뭐 2천원 3천원이면 잘 수 있는 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쉬다가 그리고 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러면서 지낸다는 거죠. 그럼 여쭤봤더니 젊었을 때 배낭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취직해야 돼서, 또 취직하고 나서는 내가 휴가를 낼 순 있지만 휴가 내면 괜히 회사에 눈치 보이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 여건이 주어지면 괜히 또 겁나고, 또 인도를 가고 싶었는데 왠지 또 신문 같은 데 보면 인도에 가면 뭐 여행자가 어떻다더라 얘기를 들으면 괜히 무섭고 두렵고 온갖 생각이 이걸 막더라는 거죠. 근데 뭐 나이 뭐 이렇게 늙은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또 젊었을 때 그 못해본 거를 지금 늦었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어느 순간 진짜 늦었나? 늦었다는 생각 아니야? 그저 그냥 떠나왔다고 그러시고, 또 제가 어디 모 절에 있을 때는 73세 되신 거사님이셨어요. 할아버님이셨죠. 그분이 책을 보시다가, 책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책을 보시다가 문득 아프리카 여행기를 읽으셨어요. 그걸 보고는 갑자기 아프리카 꽂히셔서 그분이 혼자서 아프리카 배낭여행을 어떻게 가셨냐면 혼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숙소를 다 예약하고 필요한 짐 다 챙기고 그래가지고 여행사 하나도 안 끼고 혼자서 배낭여행을 아프리카로 한 달을 갔다 오셨어요. 한 달 갔다 와가지고 정말 절에 와서 신도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해 주시는지. 우리는 뭐 남자는 되지만 여자라서 안 돼, 뭐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벽을 치고 있지만 정말 그런가? 그건 내 생각일 뿐인 건 아닌가? 난 저런 건 못해라고 했지만 그건 나는 저런 걸 못한다라는 내 생각일 뿐이었던 건 혹시 아닌가? 생각이 가로막지 진실이 가로막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